야, 카츄야, 우리 뭔가 카드깡 제대로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오늘 우리 휴카츄의 기운을 받아 오랜만에 카드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최신 카드팩들 준비했습니다. 빠밤! V클라이맥스! 지금 현재 포켓몬 대란을 만들어냈던 그 주인공, 그리고 뒤 이어서 나온 신작 강화 확장팩. 빠밤! 바틀 리전! 한글판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니,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좀 구하기 쉬울 법도 한데, 가면 갈수록 더 구하기가 힘들어져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유사한 부클맵 vs 바틀 리전. 제가 요새 최고 등급의 카드를 뽑아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카츄야, 기운 좀 잔뜩 넣어주라. 지금 배틀리전에서는 1대장은 이제 원규 카드, 한카리아스, 그리고 이슬이 세 개가 있고, 부클맥에서는 제가 뽑지 못했던 레쿠샤 CSR이라든지, 뚱카츄. 아, 얘는 진짜 꼭 갖고 싶어요. 간만에 경건한 마음으로 카드깡 한번 해봅시다. 자, 부클맵 같은 경우에는 한 박스 10팩에다가 그리고 한 팩에 11장씩 들어있고요. 배틀리전은 한 팩에 6장. 20팩이 들어있습니다. 저기요, 아르세우스 씨. 저희 최근에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이번에 단두 박스지만 여기서 한번 우리 기적 일으켜봅시다. 아시겠어요? 따라큐야, 너도 뭐 10명이든 뭐든 써가지고 1대장 카드 원규랑 똥카츄 데리고 와. 알겠지? 먼저 부클맵부터 하나 까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카드팩 하는 것 같다. 간만에 하는 카드깡이라 그런지 좀 많이 설레는데? 시작부터도 뒤에가 빛난다. 야, 느낌 왔어. 앞에서부터 좋은 게 바로 뜨나요? 이거 오늘 우리 우주의 기운을 모아야겠어요. 마리 사인까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중하게 까볼게요. 대여로를 넘어서 따라라라라 라라 해골몽도 그 미러카드. 알세우스 씨, 이 뒤에 뭐가 큰게 하나 있는데 이거 맞나요? 우리 똥카츄 맞나요? 3, 2, 1, 짠! 우와, 이거 무한다이노 V맥스 CSR이 바로 나오네. 아니, 이거 첫 팩에서 바로 나오는 거 맞아요? 심지어 무한다이노 V맥스라서 이거 비싼 카드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 그죠. 이거 내가 잠깐 잊고 있었던 그 손맛이었어. 얘들아, 고마워. 니들이 응원해준 덕분이야. 아이, 우리 또 피카츄! 카츄가 복덩이가 들어왔네. 아니, 저는 이거 무한다이노 V맥스 CSR이 갖고 싶었던 이유가, 이 로즈 아저씨가 뒤를 쳐다보면서 그 무한다이노 쪽으로 걸어가는 이 모습. 뭔가 딱 최종 보스 느낌이 나가지고 풍겨오는 아우라가 지리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구매했었던 무한다이노 V CSR이고요. 느낌 어때요? 약간 이거 VMAX 같은 경우는 세상 멸망시키러 가는 듯한 느낌 들지 않아요? 와, 이거 첫 팩부터 초대박이나 버렸네. 오늘 이미 평타 이상이에요, 이게. 배틀리전은 20팩이니까 두 장씩 까볼게요. 제가 일본판 깠을 때는 단한 상자로 이슬이 요거 제가 너무 갖고 싶었는데 바로 떠버려가지고 행복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도 할수 있다. 어? 일반 카드부터 심상치가 않다? 이거 일본판이랑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아, 일본판에서 나왔었던 그 미러 카드네요. 이 거울처럼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 안에 이렇게 포켓 몬스터볼 모양이 있었죠? 와, 근데 이거 또 한글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보니까 상당히 예쁜데? 아, 어째 또 이것도 다 모으고 싶냐, 갑자기? 기본적으로 배틀리전은 거의 다 희생 버전 포켓몬들이에요. 그래서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를 플레이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모양이 좀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 바로 뒤. 오늘 뭐냐, 진짜? 찬란한 깨골린자까지! 제가 진짜 최애하는 포켓몬 중 하나, 깨골린자! 이게 찬란한 시리즈 카드가 등장해버리네. 저번에 제가 한 상자 깠을 때는 안 나와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또 바로 깨골깨골 찬란한 깨골린자 등장. 아, 사실상 근데 부클맥은 이제 기대할 게 없기는 한데, 아니야, 또 몰라. 뭐지? 갑팩이 있을 수도 있잖아. 자, 보자. 시드라를 넘어서. 오! 가디안, 이거 제가 없는 CHR이에요. 암호가워, VMAX까지. 자, 다음 배틀리전 두 개. 바로 오픈. 오케이. 아무래도 이게 비싼 카드팩이다 보니까 이런 미러 레어 카드들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꾸꾸리, 커요용.
나옹마. 어 뒤에 뭐야? 오늘 왜 이래? 이거 뒤에 은색인 거 보니까 약간 트레이너 카드 같은데? 설마 일대장 원규? 라큐야 이거 원규 아니면 딴 걸로 좀 바꿔봐. 뭐지? 저기 마리씨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루즈라를 넘어서 짱챔 바로! 아. 아니! 하필 나와도 할배요! 왜 당신이 나와요! 아, 원규가 무조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상 오늘 앞에서 이미 컨텐츠가 끝나버린 건데 이거? 대결하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사실상 뉴페이스 이 배틀리전 대패예요. 부클맥의 압승. 아 맞아 여기서 브이스타 나오지? 브이스타 플라이범! 이렇게 된 거 믿을 건 부클맥이다. 보여줘! 보여줘! 크리마는 내가 얻었던가? 블랙키 VMAX까지? 오! 샹델라! 모크나이퍼 V! 이거 너무 앞쪽에 좋은 게 나와버려가지고 뒤에가 기대가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암멍이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점점 더 서치팩이 되어가고 있는 부클맥과 배틀리전. 어? 무음하지? 이거 레어는 이쁘다. 근데 그나마 배틀리전은 좀 카드팩이 망해도 이쁜 이런 미러 카드들이 많이 나와서 보는 맛은 괜찮아요. 어, 문냥이 엠프라 냐옹마 루즈라를 넘어서 설마! 응 아니야. 이거 보여주려고 로끄럽다. 오 대검기까지. 이거는 나쁘지 않은데요? 잠깐만 너가 왜 지금 나오니? 원규야! 아니 너가 이 레어 카드로 나올 게 아니라 SR 카드로 나왔어야지. 요 원규 SR 카드가 배틀리전에서는 1티어 카드인 것 같더라고요. 자 나머지 부클맥 한번 쫙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진짜 무지성으로 막 깠기 때문에 혹시 몰라요 한 발이 남아 있을 수도 있어. EV를 넘어서 아 역시 서치백 각인가? 어? 아 순간 설렜네. 아 이거 뭐 기존에 부클맥 같은 게 많이 깠기 때문에 카드들이 다 익숙하네요. 예 이거 도감도 제가 모은 게 있어서. 없나? 끝이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다음은 배틀리전. 예 뚜벅초. 어? 이거 전국도감 교체해줘야겠는데요? 레어카드로 나와서 레어꺼 꾸꾸리. 이게 일본판일 때는 포켓몬 이름이 일본어로 돼 있어서 포켓몬 이름을 잘 몰랐는데 한글로 이렇게 보니까 좋긴 하다. 거대 코뿌리. 와 잠깐만 여러분 코뿌리 진화 형태도 있었어요? 나 이거 처음 알았네. 빅퀸에다가 로젤리아 킬리아. 아 아쿠스타 너가 이 E3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오 사마자루 CHR. 아 원 얼씨구? 이거는 배틀리전이 아니라 그냥 접목팩이네. 접목팩. 아유 뭐 접목도 다 나와. 에? 일반 카드까지? 아니 할배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대결의 승자 압도적 부클맨.